를 했던 호주의 마크 신드시 두 팀의 2008년도 조머컵 한일 프로축구 울산전의 전반전이 생각보다 양 팀 선수들 긴장감이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으로 슛! 왼쪽 측면입니다. 첫 번째 슈팅 정대세. 야무져요. 네, 지금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오른발 슈팅에 있어서만큼은 정대세 선수 지금 디딤발과 볼과의 거리가 이 어깨 넓이만큼 정확하게 흐르는 볼을 타이밍을 잡아냈거든요. 네. 반대편 각도를 보고 아주 정확하게 때려냅니다. 야마세 오가사와라 선수가 들어오고 지금도 정대세요. 밀어줍니다. 반대편 쪽. 자, 밀어붙이고요. 슛! 오.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김남일 선수예요. 글쎄요, 우리 골네트를 가르기 위해서 강하게 때렸을까요? 자, 지금은 너무 오른발 인프론트 쪽에 강하게 감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훈재 골키퍼와 한솥밥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르게 좀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른쪽에 두성동 중앙에 나눠질 수 있어요. 자, 흔들었습니다. 잡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KB 공사 조미치를 잡았습니다. 자, 김남희 선수가 도와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남희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 3점 공! 들어갑니다. 전반 37번! 축구는 이런 거예요. 선수의 3점골! 그렇습니다. 도쿄 하늘이 흔들립니다. 자, 역시 정지된 장면에서 차범근 감독 입장에서도 라이벌 성격에서 승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성공 강한 슈팅으로 골대 골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나란의 골키퍼가 잡긴 잡았습니다만 크로스바 맞고 리턴된 볼이 최성국 선수에게 패스가 됐거든요. 네. 오른발 발리 슛 아주 잘 때렸습니다. 자, 뒤쪽에 기다리고 있던 최성국 선수 1대0을 만들면서 K리그 올스타가 전반 37분에 첫 골을 먼저 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두두 선수가 이 왼발 프리킥 연습을 많이 했고 또 할 때마다 보면 대단히 날이 서 있었는데 제리고 올스타 화면 왼쪽으로 제리고 올스타인데요. 제리고 올스타 슛! 그대로 막았습니다. 왼발 처리. 그러나 페널타 킥을 허용하고 있는 호주의 마크 스틸드 주심. 자, 역시 우려했던 내용이 이 야마세 선수가 미드필더입니다만 저렇게 전방 깊게 들어오면서 매우 들어옵니다. 자, 잡아냅니다. 이훈재 선방. 역시 이훈재. 이훈재입니다. 컴퓨터 이훈재. 그래서 전반전에도 우리보다 많은 슈팅 숫자를 때렸습니다만 저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측면을 노리게 되죠. 그게 결과적으로 실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야마세 코우지의 슈팅을 골키퍼 이훈재가 완벽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대로 코너킥. 자, 거두는 상황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요. 슛! 다시 한번 이훈재가 가슴으로 움켜쥡니다. 이훈재 선방, 이훈재 팔플레이. 자, 이훈재 골키퍼가 어쨌든 후반전 들어오자마자의 우리의 첫 번째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기서 만약에 실점을 하게 된다면 승부처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 이훈재는 뭡니다. 강하게 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관우! 멋진 슈팅! 통쾌한 슈팅! 이관우 선수입니다! 나라잡기 골키퍼가 아주 얼굴 표정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깜짝 놀랐고요. 지금은 이 나라카 선수의 머리를 맞으면서 굴절이 됐어요. 네. 저게 골네트를 한 번 더 갈아줬더라면. 자, 지금도 좋습니다. 이관우의 코너킥 헤딩! 헤딩! 라돈치치. 그러나 자, 지금은 페널티킥입니다. 지적을 합니다. 예. 네. 자, 김재두입니다. 자, 볼까요? 에두 선수. 에두 골! 그곳입니다. 2대0 K리그 올스타. 자, 이번에 도쿄의 땅도 흔들립니다. 에두 선수가 상암 보조 경기장에서 저 승부차기 연습을 했는데 저 장면이었어요. 네. 본인이 때리는 방향 우측, 골키퍼가 서 있다면은 진행 방향 왼쪽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나카자와 선수가 지금 잡아다닙니다. 나카자와 유지 선수가 잡아당겼고 페널티킥을 만들었는데요. 에두 선수가 침착하게 완성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리고 스타 또 일본의 지금 심정이 매우 착잡해질 거예요. 지금 뭐 이 공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저렇게 패스를 그렇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팔발은 나돈 치치 반대 에두 오른쪽 에두 기다려 에두 걸렸어 에두
침몰시킵니다. 후반 자 완전히 침몰시킵니다. 아 3대 0입니다. 자 지금 아, 나라잡기 골키퍼가 있는 우측에 우리 대한민국 공원단들 최성국 네. 선수 대단히 잘해줬어. 욕심내지 않고 반대편에 완벽하게 오픈시켜주고 저걸 강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잡기 골키퍼 키를 넘길 수 있는 정도만 처리합니다. 아, 자 나라잡기 세이고 선수가 앞으로 나오니까 에두 선수가 아, 지금 오가사라 선수 오른발 좀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자 위험한 골! 다나카예요. 다나카의 골입니다. 3대1을 만드는 J리그 올스타. 아, 자 지금 우리가 좀 방심했는데요. 지금 다나카 선수가 들어와서 중앙수비입니다만 저런 장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루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면이 또 나오고 말았어요. 네. 영패를 면하는 제리그 올스타. 정대세가 껑충 뛰어넘었고요. 수비수 다나카. 역시 리그에서도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올리베라 감독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의 우수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그야말로 디딤돌로 해서 한국 K리그가 세계 정상으로 아시아 정상으로 우뚝 섰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단가를 보여줬습니다. 소모품을 들고 있는 이문재 선수입니다. 우리답게 회장이 우리 이문재 선수에게 우승컵을 건네주고 있는데 네. 이곳 이 경기장에 참으신 일본 팬들께서도 박수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역시 승자에게는 박수를 회장에게는 최성국 선수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성국 선수입니다. 자, 최성국 선수에게 좀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성국 선수가 36점을 했습니다만 에드윈 선수가 2골이 있었고 또 이문재 선수가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 최성국 선수가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최성국 선수에게 아 너무 축하합니다. 최성국 선수가 사실 지난 2005년도 가시발레이솔에 임대를 와서 8경기 동안에 골을 못 넣고 좀 소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슬럼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네. 완벽하게 살아났는데 MVP에게 주어지는 상금 100만 원. 우선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내년에도 있겠지만 이번에 경기를 통해서 한일 양국 더 발전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